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에서는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박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기가 피어나자 사이렌이 울립니다.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한 줄로 내려오는 아이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춘 채 야외로 대피합니다. 연기 안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랜턴. 얼마나 밝은가 볼까요? 최고의 교육은 직접 해보는 체험. 소방 장비를 보고 만지고 올라타 보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장비에 질문이 쏟아지지만 소방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쉽게 설명합니다. 광주 남부소방서가 진행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현장입니다. 화재 취약한 겨울을 맞이하여 동심 속 어린이에게 소방안전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약자인 어린이들이 소방안전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소방상식을 퀴즈로 푸는 골든벨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안전상식을 문제로 풀며 쉽고 재미있게 익힙니다. 소방안전 교육을 골든벨로 하니까 공부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난달 남부소방서가 찾아간 유치원은 총 4곳. 참여한 어린이는 7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소방서가 아닌 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한 교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어린이뿐 아니라 교사 역시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소방님들 직접 모시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장비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함께 퀴즈도 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많은 소방 안전 지식을 깨우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번 행사를 구성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화재의 위험을 알리고 대처 능력을 키워준 소방 안전 교육. 남부소방서는 이번 교육을 고등학교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CMB 뉴스 박수지입니다.